저희 기업은 2002년에 설립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항공 ICT 전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 필리핀,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케냐, 네덜란드 및 베를린의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절없는 고객 업무 지속성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항공 관련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어떤 솔루션을 선보이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항공 정비 전문회사, 운항사, 규제기관 등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솔루션은 항공사 내 정비 조직에서 사용되던 소규모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몇몇 전문가가 창구에서 사업을 일궈낸 솔루션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항공 MRO 전문 솔루션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솔루션들은 현업 지식과 실질적인 업무 방법을 기반으로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항공 MRO 솔루션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SAP나 오라클 등과 같은 ERP 기반의 전통적인 MRO 솔루션과는 다르게 항공 정비 기술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항공사, 전문 정비회사, 항공기 임대 사업자, 국방 분야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정보 조직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고객사는 정비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산업 환경에 대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항공 MRO 솔루션은 항공사, 전문 MRO사 및 군수 정비 조직 등 전 세계 45개국, 85개 이상의 기업에서 쓰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저가 항공사인 A사와 전문 MRO 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가 이들의 항공 MRO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성능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도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Enterprise Performance Analysis 시스템으로 항공사 비즈니스 성능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항공사의 항로, 정비, 계약 및 송장, 예산 계획, 항공권 유통 채널 등 비용과 관련된 KPI를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 및 규제 대상 기업을 위한 업무 포털 솔루션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항공 규제기관 및 규제 대상 기업을 위한 업무 포털 솔루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규제기관, 공항, 국방 분야에서의 규제 감독 업무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멀티플랫폼 대시보드, 원스톱 리포팅, 현장 모바일 지원, 전자서명 등을 적용하면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실제 항공기 검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소리티는 항공 규제 감독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서 감독 기관과 관련된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